이 알파고는 5개월 전만 해도, 5개월 전만 해도 프로 2단 수준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똑똑해진 데는 딥 러닝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어떤 공부법이길래 이제는 인간의 직관까지 흉내낼 수 있는 건지 이재준 기자입니다. 지난해 10월 유럽 바둑 챔피언 파노이에게 5대 0으로 압승한 알파고. Now it's a complete. Now it's a complete. But I lose all my game. 당시 알파고의 성능은 프로 2단에서 5단 수준이었습니다. 하지만 5달 동안 알파고는 3억 4천만 번의 복습과 자신과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진 쌍둥이 알파고와 128만 번 셀프 대국을 하며 무섭게 진화했습니다. 알파고의 최적의 선택을 돕는 건 인공신경망 기술입니다. 바둑돌을 놓는 경우의 수는 우주 원자수보다 많은 10의 170제곱으로 무한에 가깝습니다. 알파고는 16만 개 기보, 3천만 개의 바둑판 이미지를 통째로 인식했습니다. 프로기사는 직관과 통찰력으로 다음 수를 놓지만 알파고는 한 수를 위해 최고급 컴퓨터 5천 대를 한꺼번에 동원할 정도의 빠른 연산과 어떤 수가 가장 승산이 있는지 판단하는 가치망을 구축했습니다. Believed that it would be at least a decade more before a program could beat a professional. Two hard challenges in making computers play go well. The branching factor and the evaluation function.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고유의 영역인 직관까지 넘보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